이번 이중섭 미술관 기획전은 이중섭 친구들의 화원이라는 젖인데요. 바로 이중섭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 24명의 작품 24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24점은 모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한국전쟁 중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화가들이 부산으로 또 제주도로 많이 피난을 갔는데요. 그런 피난 생활의 와중에서 또 이렇게 그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려운 시기에 또 열심히 자기의 그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 문화 유산으로서 남겨진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힘도 얻고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발걸음이 좀 많이 멈춰지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김병기 선생님은 이중섭 화가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생존해 계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특히나 이중섭하고 초등학교 그 동창이기도 하고 또 일본 문화학원 동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작업한 그런 작품 또 우리나라에서 김환기 선생님 하면은 상당히 유명하시죠. 네, 이중섭 화가의 1955년 전시 준비 때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과 더불어서 김환기 선생님이 바라본 이중섭에 대한 글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그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중섭의 인생,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런 글도 함께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그 작품 감상을 하고 그리고 작품과 그 이어진 연결된 그런 스토리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